교독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먹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덮고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주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늘 묵상 제목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주일에 오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압살롬 이 에피소드를 결론을 말하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영화 같습니다. 닷새 전 이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결론 이전을 다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역사서의 이야기는 스토리라인이 전부는 아니죠. 또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예, 그 사건 이전에 그 순간순간에 드러나는 또 대화, 또 생각,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말씀 또 그 사이에 숨겨있는 성경적인 행간 이것이 우리에게 묵상의 소재가 되고 또 우리를 비춰보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기 그 가운데는 아히도벨의 책략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는지 그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아마 대세와 명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이해관계이지 않았을까. 남자는 승부이니 한 번은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승부수라는 것 큰 의미가 없고 또 대세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울더라도 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세보다 중요합니다. 이해관계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좀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얕잡아봅니다. 불신앙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잃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좀스러우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을 싫어하시죠. 어찌되었든 아히도벨의 선택은 그렇게 동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유다의 선택이, 예수님의 배신 계획이 그다지 동정을 받기 어려운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변명을 해대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뭔가 죄의 편에 선 것 같거든 빨리 자백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 그러면 초가삼간 태우고 인생의 운명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당연히 성령께서 알람을 띄우십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마음의 거리낌을 주시고, 또 분명히 오만 돼서 걸립니다. 찬송을 해도 걸리고, 기도를 해도 걸리고, 뭐를 해도 걸리고, 하물며 친교를 해도 걸리고, 모든 것에 걸리게 되는데, 그런데 죄가 또 지원을 해줍니다. 비슷한 사람도 보여주고, 또 핑계거리도 주고, 명분도 주고, 또 양심을 둔화도 시켜주고, 화도 나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무마시켜주면 그래도 구원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억지로 한번 이기면 양심이 둔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사인에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자기에게 좋은 건 아니죠. 잘못된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때는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될 겁니다. 아히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즐겁게 보고만 있기에는 우리 자신이 자꾸 겹쳐져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한 부분도 정당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각성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각성되셔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각성되지 않은 성도 써먹을 데가 아무 데도 없죠. 각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후세는 다윗의 편에 서서 압살롬의 진영에 파견된 사람이죠. 후세가 제대로 된 한 몫을 합니다. 그의 왕이여 만세, 하나님의 택한 자, 그런 더블 토크를 통해서 교란을 시키고,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가짜 충성을 보였지만,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빨리 군대를 파견해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이고 진멸한다,
이건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후세는 이를 말렸죠.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말이 더 그럴듯하다 여겼습니다. 압살롬은 어차피 판단의 기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크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편안함을 주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진실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후세의 말이 먹혔지만 그런데 아히도벨은 여전히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를 이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는 두 아들이 함께 있습니다. 요나단과 누구예요? 아히마스. 두 사람이 그래서 아들 둘이 가서 다윗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정탐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전달하러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탐인 압살롬의 정탐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죠.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제거할 사람을 보내요. 연락책을 끊어야죠. 영화에 보면 연락을 뭐가 하죠? 매가. 예, 날아다니는 매가 하죠. 발톱에 쪽지를 달아가지고. 또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활을 쏴서 죽이죠. 매를 어떻게 활로 죽이는지. 영화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매까지는 동원되지 않고 정탐꾼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발견하여서 이제 추격대가 가서 이 두 사람을 쫓는데 영화 못지않게 긴장감이 있습니다. 어느 여음집에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을 덮고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널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위장을 한 거죠. 그 위에다가 무슨 짐을 올려놨다 그러면 좀 의심할 것 같은데 찌은 곡식을 거기에다가 널어놓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그런 거죠. 압살롬의 추격대가 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는데 좀 순진하죠. 악랄하면 국문을 하고 위협을 했을 텐데 그냥 물어봤더니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얘기할 수 있었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서 그래서 다윗이 요단을 건넙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모두 다 요단강을 도하하고 마나하임에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곤토죽네 다시 일어설 차비를 갖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그 사실에 크게 낙심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아마 다윗을 알고 그리고 상황 판단이 어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니까 문자 그대로 이제 물 건너갔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고 아마 자기의 그릇된 판단에 대하여 크게 비관했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한순간에 그릇된 말을 내뱉고 한순간에 그릇된 행동을 합니다. 후회를 하지만 그런데 엎질러진 물일 때가 많죠. 순간적으로 그릇된 생각,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마 아히도벨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동정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흘러야 됩니다. 어제 그제 밤부터 어제까지 긴급하게 선교사님들 단톡방에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간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이 번역돼가지고 전달이 됐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했고 서방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수도를 점령할 줄이야. 탈레반이 그렇게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도 그들은 목적이 분명하고 잔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군대가 정부군이 제대로 맞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아프간을 장악하고 아프간에 나가 있던 여러 부류의 선교사들이 또 그 가족들이 탈출하지 못해서 공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미국 선교사 가정 또 그 아이가 비행장에 가지 못해서 교통은 다 막히고 또 비행기는 타기가 어렵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서로서로 타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는 거죠. 탈레반의 그런 모습들, 잔인함들을 알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도 사람인 것은 맞은데 그런 어려운 시절이 또다시 닥쳐올 것입니다. 그들이 또 난민을 내보내고 유럽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유럽의 지도가 또 미래가 바뀌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선교사님들은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그리고 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급하다. 예, 우리는 그 한쪽 면을 또 바라보고 그리고 극단적인 무슬림들과 그런 과격하고 그릇된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이 세상을 파괴시켜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떤 구원의 흐름을 이렇게 세우시는가. 태풍은 모든 것을 파괴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태풍의 진로 속에서 또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도시가 새로 설계되고요. 쓰나미가 몰고 가니까 또 원자력 원전이 방사능에 노출되고 위기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보장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취해 사는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안전하고 안일한 세계를 꾸짖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계속되리라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죄와 죽음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이 고비만 지나가면 나도 다리 뻗고 편히 살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연금 충분하고 앞으로 계획만 있으면 이제는 좀 발 뻗고 살고 싶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눈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소명을 다하고 사람됨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좀 쉴래요. 이제는 좀 예, 우리는 그런 말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낮과 같이 깨어있고 늘 주님 앞에 경성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은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팔자 타령하고 왜 나에게만 하필이면 그런 이야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에 오셔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통을 겪으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미워하는 것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마나하임으로 새벽에 강을 건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 비관하고 처져 있어가지고는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맑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400년의 세월을 딛고 그들은 광야로 나서지만 그러나 일어서서 허리를 묶고 급히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밝은 각성 상태가 좋습니다. 그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밝은 각성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건강도 지켜주고 수명도 지켜주고 삶의 할 일도 지켜줄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눈이 흐려지면 젊었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세월을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맑게 깨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는 배경으로 가려져 있지만 저는 맑게 깨어있는 고난 중에 깨어있는 다윗과 또 하나님이 편드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역사의 줄기를 붙잡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중에 뭐를 가졌느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돌려놓으시면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결하게 깨어서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망하고 도피하는 가운데서도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대표성이 더해갈 것입니다. 대표성이란 원래 적을수록 대표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회장은 한 명이지 여러 명이 되면 값이 떨어질 뿐이죠. 역할이 많아지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면 알곡이 소중해질 뿐이죠. 예. 알곡이 적어지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값이 오르죠. 값이 오릅니다. 예. 왜냐하면 적어지니까 공급이 적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니 값이 오르는 것은 상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등불, 또 온 세상이 안전한 세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값이 오르고 풍랑이 일면 구조대원들의 값이 오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값이 오르고 다윗의 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목회하면서 초기에 새벽기도 인원이 적었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많고 제자 훈련한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역시 새벽기도 인원은 적죠. 그런데 초기에는 정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을 때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한 명 정도 더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에이 사람도 안 오는 거 뭐 해외 교회 누가 뭐 별 관심 있겠어 새벽기도. 근데 하자고 하고 시작은 했으니 뭐 해야지. 졸린 눈으로 가서 내 정신 아니게 그냥 한 구절 읽고 멍하니 앉아있다 집에 가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법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복음이 깨어난 것은 그럴 때였어요. 제가 그때마다 생각한 것은 뭐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뭐 또 잘 그때 있었나요? 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들어와 보는 사람도 없고 다 그런 건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중적인 인기도를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람이 없으니까 내 정신 아니게 성의가 없었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상하시고 그때 오히려 비전과 영감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은 많은 영감을 보여주셨고 또 포로수용소에서 하나님은 많은 영감을 보여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대표성입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게으르고 소수만 모여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수신기를 켜놓고 안테나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피난처가 되고 민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난민 사역하는 우리가 그 팀하우스 뭐 난민 선교팀이 이제 그 밧조덴에 입주해 있는 그 집 월세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난민 공동체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들이 처치 온 더 로드, 도상의 교회 이렇게 해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구호가 아니고. 네, 그 팀이 저희 난민 선교팀도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뜸해 있죠. 근데 난민 선교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 기센에 난민 공동체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그래서 그 팀이 기센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도 가르치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독일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뭐 그 난민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네일 아트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여자 사역자들이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마사지도 뭐 해주고 또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또 음악도 가르쳐주니 너무 좋아하고 기센에 열매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좀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원하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공개를 해서 좀 쓰임 받을 분들이 순간순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일이 많아야 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우리는 무용한 거예요.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민첩해야 되고요. 안테나가 민감해야 되는 거죠. 감도가 민감하지 않은 안테나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갖다 버려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감하고 그러면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좀 불편해지죠. 바로 반응해야 되는 게 어려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 생각해보고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어려운 소식은요? 그러면 지나가 버려요.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소식이 오고
그리고 이런저런 긴박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우리가 바로바로 반응하고 그게 재미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재미를 누리면서 긴장감 있게 사는 거. 야, 긴장 없이 좀 살고 싶어. 그러면 늙는 거예요. 20대에도 늙어요. 20대는 없나요, 여기? 주여. 20대에도 늙는다고요. 할 일이 없어요. 평안하고 태평성대 그런 거 없어요. 예. 뉴스 보니까 뭐 삼성 부회장이 감옥에서 나오던데 조금 불쌍하기도 하지만 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일제시대도 아닌데 파란만장하게 살아요. 막 감옥을 드나들고 다른 재벌가 사람보다는 훨씬 더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좀 회사 경영 잘해서 잘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긴장감을 통해서 재벌가의 안일함과 타성을 좀 벗어던지고 시대를 위해서 좀 멋진 작품들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응원이 생겼어요. 돈이 많고 팔자가 다르고 어차피 그건 다른 거니까 그거 배 아플 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가 맑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졸지 마세요. 깨어나서 그리고 오늘은 뭐 할까? 뭐 먹을까? 하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맑게 깨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건 기본이고 그 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적용과 결단이 갈수록 재미없어지고 따분해져서 다시 또 무슨 말인지 모를 추상적인 얘기들로 늘어놓지 말고 돈 지출할 일, 발품 팔을 일, 손으로 섬길 일 찾아가지고 깨알같이 적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내 코가 석자니까 이 일만 지나면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려울 때 행하고 그리고 정신없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축복 대망론을 얘기하는 것은 팔자가 편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